예,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필요하는데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가정용이나 사무용 등의 그런 컴퓨터보다는 사실 작업을 위해서 컴퓨터를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사양의 컴퓨터를 준비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이시는 이런 믹싱 콘솔이라고 부르는 믹서,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모니터 스피커. 이 정도만 구비하셔가지고 집에서 쓰시면은 홈 레코딩 또는 홈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그런 컴퓨터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 없이 집에서도 쉽게 컴퓨터 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비용적인 문제가 사실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값에 굉장한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컴퓨터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 음악 작업을 위해서 요즘에 최고 사양으로 해가지고 맞춘다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의 컴퓨터를 구입을 하실 수 있고, 모니터를 제외한 가격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믹싱 콘솔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10만 원 이내가 되는 그 조그만 소형 믹서부터 채널 수가 많은 고가의 믹서까지 있지만 집에서는 한 10만 원, 20만 원대 그런 작은 믹서만 쓰셔도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정말 가격이 그 저렴한 것부터 몇백만 원 되는 것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지만 집에서 쉽게 쓰시기에는 10만 원짜리 또는 20만 원짜리 요 정도만 쓰셔도 취미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자기 음악 다른 음악 활동을 하는데 보조를 하시는 용도로 컴퓨터 음악을 사용한다면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는 걸 다른 일반적인 컴퓨터 스피커로 사용을 하시지만 음악을 작업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음악 작업을 하려면은 모니터 스피커 또는 모니터 헤드폰 정도는 구입을 하셔가지고 쓰시는 게 좋은데요.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경우는 요즘 가격이 많이 내려서 한 20, 30만 원대면은 충분히 쓸만한 거 구입하실 수 있고요. 헤드폰도 한 10만 원대면은 모니터 헤드폰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실 비싼 걸 생각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비싼 장비들을 쓰긴 쓰게 되지만 이렇게 충분히 저렴한 걸로도 좋은 음악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